자, 오늘도 짧은 업데이트들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송 관련된 업데이트. 얼마 전에 리플사는 자사의 기밀 및 프라이버시가 담긴 문건 일부를 기밀로 취급을 해서 봉인을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SEC의 변호사 호르헤 텐레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요구는 부적절하다. 거부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1933년 증권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를 리플사는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리플사와 SEC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리플사는 사업 쪽에 여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윗을 통해서 그들의 파트너인 머큐리 FX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다름 아닌 ODL 파트너인 머큐리 FX가 이번에 남아프리카 쪽의 규제인 IFWG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머큐리 FX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에서 시범적으로 그들의 사업을 진행하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대가 더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남아프리카 쪽에서 가장 큰 거래소로 손꼽힌다는 거래소 VALR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나와서 리플사의 트윗을 리트윗해주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핀테크 혁신을 위해서 리플사와 머큐리 FX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자, 이렇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리플사 그리고 이 ODL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이 거래소가 조만간에 ODL 파트너 거래소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남아프리카 쪽에도 XRP를 통한 ODL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 패시픽 지역에서 또 ODL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춘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남아프리카. 자, 그리고 아시아 쪽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시아 쪽의 리플사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볼수 있는 이 키타오 회장에 관련된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키타오 회장이 이제 작년이었었죠. 리플사의 보드멤버로 취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이사회직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레오나이더스 님께서 공유를 해주신 사실인데요. 보시면은 2021년 1월 16일까지만 해도 키타오 회장이 이사회 멤버로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자 날짜를 보면은 바뀌었습니다. 키타 회장이 내려오고 BRD 지갑의 CEO가 이사회 멤버로 들어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것에 대해서 리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키타오 회장이 이사회직에서 내려오게 된 것은 좀 아쉽지 않나.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네요. SBI 같은 경우는 여전히 XRP 관련된 이 사업을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안 좋은 이유 때문에 내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만간에 정확한 이유가 좀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 보면서 오늘 나온 이 빠른 업데이트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유 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 토마토밭에 물 주기 꽝 시청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